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뮤지컬 고졸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저는 장우석이고 함께하는 분은 이양유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예, 어제 시장의 보합의 이유는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빅4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싹 긴장한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일단 어제는 긴장이 맞죠? 긴장도 있고 뭐 네. FOMC 열리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뭐 인하나 안 하겠죠. 혹시 모르고요. 또 뭔가 또 9월에 대한 기대감의 멘트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번 그렇죠. 주말에 또 매달 한 번씩 나오는 고용보고서가 또 기다리고 고용보고서. 있으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사실 금리 결정은 그냥 아니죠? 없죠? 이번에 동결이죠? 이번에는 없을 가능성이 한 97, 8% 되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또 만약에. 다만 9월 이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 강력 시사하는 정도? 아, 시사하는 정도? 그럼 일단은 없이 없다 생각하고 편하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네네네. 자, 어제 시장을 보면 테슬라 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혹시 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테슬라? 한 두세 건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먼저 역사적으로 돌아가면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잖아요. 아, 다른 거 그렇죠.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두 그렇죠.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마진율이 생각보다 더 떨어졌단 더 말이죠. 떨어졌죠. 하겠죠. 16% 예. 수준이었는데 14.5? 5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꿈과 희망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롤데텍스 이런 그렇죠. 것도 예, 제시하지 그렇습니다. 못했는데 예. 하나 굳이 굳이. 저희 안동 이사 같은 안동 천재 같은 분이니까 그날도 얘기해 드렸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요. 아, 에너지 에너지 사업부가 저장장치. 있는데 이제 에너지 사업부는 두 가지로 우리가 기록할 수 있죠. 매출 자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인스톨레이션이 얼마큼 했냐는 건데 그게 전분기 대비 두 배가 늘어났어요. 전분기 두 설치량의 두 배가? 배가 늘어났고요. 매출 자체는 작년 대비 더블이 났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다른 것들 마진율이 좀 줄어드는데 이게 마진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전체 올라갔다. 100을 테슬라 벌면 예. 작년에 6%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16% 정도까지 있죠. 16%. 그러다 보니 예. 우리 또이 업계에서 테슬라 쪽에서 보면 제일 이제 진중한 분 중에서 아, 진중한 분이죠. 안 좋을 땐안 좋을 얘기다 막 하고 좋을 예. 땐 좋을 때 얘기하고 지금 월가의 IBG 목표가 최고 310달러 제시하고 있는 분이 아담 조나스죠. 모건 아담 스탠리. 조나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죠. 2018년 때 대마초 픽을 때막 그렇죠. 안 좋을 때 원래 상황 안 되게 좋았을 때 많이 나쁘게 봤던 분 아닙니까? 그때 막 30달러 간다고 했던 분이죠. 그렇죠. 그 당시 그렇습니까? 가격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2020년 팬데믹 지나고 나서 S&P 500에 편입되고 그럴 때 이제 공개적으로 사죄 편지 반성문서 그다음부터 이제 상당히 분리시야에 바뀌었죠. 이랬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자동차 업계의 탑픽은 포드였어요. 아, 포드. 포드였습니까? 포드였는데 포드가 이번에 또 형편없게 나오다 보니 그걸 좀 내려놨어요. 아, 탑픽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그 올렸군요, 리플레이스먼트 한 게, 테슬라를. 테슬라입니다. 아. 물론 테슬라를 좋아서 했겠죠. 다만 목표 주가가 바뀐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로보택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그건 이제 저랑 성격이 비슷하죠. 너무 모든 거에 큰 욕심 내지 큰 말고 기대하지 그 마라. 자체가 저렴하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분도 살면서 얘기한 거고 에너지 저장장치에 두배된 거. 아, 그런 게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 이런 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떤 멘트가 나왔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감이 별로 없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도대체 그렇죠. 지배하는 거, 그 파워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돈 되겠냐 할수 예,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워낙 그렇죠. 그 사업이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 시장 자체가. 그런데 한 명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부사장님 들으시면 쫙 좋을 그 평가가 나오는데요. 너희들한테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 바로 이거는 돈 먹는 하마가라는 쪽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는 테슬라 자동차 팔고 시작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옵티머스라든가요, 로보택시 이러니까 약간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저장장치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그런 거로 얘기하는 거가 아마존 있죠. 아마존은 다들 물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 사는 건 마진 별로 없어갖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됐다고 우리 박수 친적 있잖아요. 10.4%. 10.4%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존에 진짜 돈 버는 건돈 먹는 하마는 뭐예요? AWS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평가 그렇죠. 나온 거가 이거는 아마존의 AWS 같은 거다 지금. 아, 에이, 어. 그렇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만드는 그런 사업 분야니까 좋은 그렇게 거네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 거구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전히 시장은 고평가돼 있다 할수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내린 애들이 많죠. 지금 대부분이요. 오히려 투자하기도 두 명이나 내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난주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가장 한 것은 저게 뭘까? 아마존 AWS 같은 거라고 아주 초극찬한 사람도 있더라라는 정도. 라고 깔끔하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합권이었다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위원님.
러스에이천이 마이너스 1.09%가 나왔는데 네. 이제 로테이션 끝난 겁니까? 아니죠. 끝나지 않았죠. 네. 안 끝난 겁니까? 아직? 네, 끝난 건 아니고 다만 네. 두 가지가 있었죠. 어저께도 잠시 우리 안동 이사 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2000에 포드 PE가 한 15.67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년 평균은 좀 상회하기 시작했고 10년 20년 평균은 상회했어요. 네. 많이 회복했고 또 하나 지금 보면 물론 사상 최고 대비 한 10% 정도 아주 모자란데 실제 올해 연초 대비로 보면 나스닥 100이나 러셀 2000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물론 아직까지 나스닥 100 위죠. 네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2분기까지 러셀 2000이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뭐 시간차죠. 시간차. 약간 쉬어간 듯한 느낌이 네네. 오고 네. 유가가 지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맵인데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가 플러스 5.6%를 급등했다 설명 좀 드리고 네. 엔비나 소폭 빠지는 모습 나왔고 네. 전반적으로는 빅테크에 좀 선전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네, 보면 오늘 플러스가 반, 마이너스가 네. 반이고요. 근데 부사장님, 우리 네.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 페이지밖에 안 했습니다. 보시고요. 네. 자, 다음 그림은 시장에 대한 그 현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5년 평균 0.9% 만약에 EPS 매출 다 비트하면 네. 근데 실제 1.5%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잘 나왔다 보시면 좋은데 네. 반대로요. 반대로 네. 만약에 매출을 미스하거나 네. EPS 미스하면 네.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시장이 너무 엄중한 게 아닌가? 엄중하죠. 엄중한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너무 반칙 아닙니까, 형님? 아 반칙이라기보다는 예. 그만큼 주가가 많이 불려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라고 보거나 아니면 혹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해서 지금 보는 그림을 잘 보시면서 적어도 비트하면 좋지만. 뭐 하나 삐끗하면 네네. 급락한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삐끗이란 말이 한국말인가? 삐끗함. 그렇죠. 삐끗한다. 허리가 삐끗하다. 삐끗한다. 그래서 약간의 부족한 건데 네. 뭐가 하나가 좀 부족하면 망가진다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금리는 4.2% 하이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안정화돼 있죠? 네네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원도 달러도 지금 104.5치니까 보시면 좋은데 네. 달러 원이 아직 1380원대로 네. 잘 버티는 것까지만 파악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뱅크 아메리카 시장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위원님 뱅크 아메리카의 시장 경고 보신 거 있습니까? 네 봤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네네. 보겠습니다. 네네. 이분인데 네. 사비타 서버랑 마리안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 요즘 왜 소환 안 하시죠 이분? 아 네. 이분은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까? 이분 사실 굉장히 시장을 나쁘게 보는 분이죠. 아 나쁘게 봤죠. 네, 네. 나쁘게 봤다가 아닙니까? 아 왜냐하면 이분이 네. 작년부터 해갖고 2030년까지 이게 주가 올라갈 게 없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인데 올해 들어서 약간 좀 작년부터 바뀐 게 AI가 세상을 바꾼다면서 많이 네,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예.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성 증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지수의 목표치를 5,400을 제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의 붐 때문에 올라갈 것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비스 서버라 마니안의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요. 밝아졌고 네. 약간 좀 생각이 바뀌니까 좀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네네,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요. 시장 경고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네네. 그렇게 얘기했던 1년 동안 5% 하락은 3번 나온다는 거 네네. 하는 건데 네네. 이런 거는 그냥 일종의 통계 아닙니까, 위원님? 통계죠, 통계. 통계인데 네. 아직까지 혹시 나왔습니까? 5%, 10% 하락이?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5.5%가 최고. 5.4가 그 정확하게 최고죠. 네, 최고죠. 근데 1년에 3번 나오는 건데 아직 한 번 나왔으면 지금 마이너스 3% 수준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마이너스 4 정도 수준이죠, 지금. 그럼 10% 마이너스는 아직까지 없네요? 작년에 10월, 8월에서 10월이 마지막이었죠. 10.3이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네. 이게 없기 때문에 최근 강세가 풀병을 갖고 온다는 건데 네. 조정이 좀 임박했다고 보는 건데 이분의 생각인데 네. 어떻게 좀 위원님 보시기에 여기 동의하십니까? 임박했다기보다는 네. 그 언제라도 나가더라도 전 이상하지 않죠. 않다. 네. 이상하지 네. 않다. 네. 라고 좀 보시고 마이너스 15%는 3.5년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는 네. 6년만 나오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숫자인데 네. 보니까 진짜 어떻게 5%가 3년 아니 3개월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 조금 여행 갔다 오면 해결되는 거죠. 여행 갔다 오면 그 정도 그냥 거, 네. 자주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우는요. 어떤 하나의 8월 달, 9월 달에 있는 그 계절성인데 네. 이게 가장 안 좋은 달로 8월이 9월이 찍혀 있습니다, 위원님. 네, 8월, 9월 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빠진다고 보시면 좋은데 네. 다만 제가 보기에 휴가를 복귀하면 네.
더 주식을 사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8월 달 9월 좀 재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8월의 의미는 저 그룹도 그렇고 그 자금의 펀드 인플로우도 항상 8월이 가장 적었어요. 오히려 좀 네. 빠져나가요. 네. 왜냐하면 7월까지 열심히 하다가 8월에는 다 썼잖아요. 여행 가서. 돈 썼네. 또 쓰고 나서 입금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갖고 카드로 돈 썼어요. 그럼 또 좀 돈을 빼야 되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9월이 되면 예. 8월 9월이 되면 또 뭐를 하는지 아시죠? 8월 9월이? 네, 9월이면 가장 새학기? 큰 아, 그렇죠. 새학기. 새학기. 네, 등록비가 가장 네, 큰 요인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래서 진짜 8, 9월. 딱 7월 달 돌아왔더니 네. 돈이 없네 이런 느낌. 그죠? 아, 그렇죠. 쓰고 왔으니까. 그리고 네. 말이 나온 김에 돈에 네. 대해서 잠깐 네. 말씀드리면 네. 그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부산 밤에 네.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미주미의 특징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2 플러스 몇 명 더 있지만 네. 저희는 24시간 눈이 떠 있잖아요. 2인 체제로. 네. 네. 부사장님이 그렇죠. 한 2시 반쯤 주무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전 2시면 거의 일어나고 네, 오늘도 네, 2시에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별의별걸 다 보잖아요. 네, 근데 네. 디테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여름 네. 휴가니까요. 이번 여름 휴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번 혈액 기간에 돈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네, 네, 네. 많이 써요. 그리고 경제가 좋아요. 그 여행에 관한 경제는 상당히 좋아요. 여행 가서도 체험 소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거기 가서 와인을 마시러 뭐 간다거나 콘서트 보러 네, 아니면 예, 예. 콘서트 때문에 가거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많은 게 이제 하나의 큰 문화가 되겠는데 또 하나 결정적인 거가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아 기간이 3박 4일 가던 사람이 5박 6일 일주일 가던 사람이 2주, 2주 가던 사람이 3주인데 그것은 하나의 뉴노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뉴노멀. 우리나라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100% 회사로 복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이런 데 보면은요. 심지어 공무원들도 매일 안 가는 데가 대본입니다. 공무원조차. 그럼 아직까지 리모트가 돼 있는 겁니까? 그게 뉴노멀이 된 거죠. 노멀이에요, 노멀. 정상화 된 거군요, 그게. 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저희 지인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두 번 가는 것도 뭐라 그럽니다. 너무 자주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꾸 더 여행 가서 그래도 간다며 가족들은 뭐 놀고 나는 그중에 하루 이틀은 또 거기서 일하면 되고 그 노트북 갖고 밤에 일하면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차에 그렇죠.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냐면 치폴레 CF가 이번에 기획했잖아요. 치폴레. 뭐라고 했냐면 치폴레라는 건 도심의 입구를 사람들이 많이 번잡한 데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뭘 얘기하냐면 그 어닝콜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또 알아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예, 그래서 근데 이게 10시 한 20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네. 농담이 아니라 얘기하는데 이분이 대부분의 수요가 어디서 나오냐면 직장인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들어가서 테이크아웃해서 사무실 가서 먹거나 그 앉아서 좀 먹거나 길에서 먹고 공원에 앉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이 직장인이니까 커뮤터라고 그러거든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이 작년 여름보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줄었다. 그게 왜냐면 휴가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CF가 이번에 작년 대비 올해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느낌 아시죠? 아, 느낌 맞고 네. 그럼 어제 맥도날드도 같은 맥락입니까, 형님? 맥도날드는 갑자기 질문하시는데 왜냐면 그게 제가 봤더니 맥도날드가 사실은 5달러 미리 안 됐잖아요. 그 싼 건데 왜 안 먹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나오는 분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도 비싼 게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맥도날드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발표했잖아요. 미스했잖아요. 못 나왔죠. 그럼에도 주가는 3% 올랐잖아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또 제가 한번 맥도날드 저희 새벽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다만 그 5달러 밀 있죠. 그러니까요. 그 밸류 밀이 상당히 히트입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6월 10몇일부터 시작해서 워낙 한 달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연장 들어갑니다, 지금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장하는데 그러면서도 참 제가 이번에 감동 받았어요, 맥도날드. 제가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올라가려면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 감동 받았냐면 자신들의 가치는 맥도날드 고치는 많은 미국 모든 미국 사람들한테 부담 없이 다이닝 아웃할 수, 외식해서 먹을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을 제공해주는 게 자신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업의 기본이었다는 겁니다. 가치였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보니까 중산층 저소득층에서 이거 자체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왔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 자체가? 그래서 자기네가 쉽게 한국말을 약간 제가 조미를 치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건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밸류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밸류 팩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5달러짜리를요. 5달러짜리는 햄버거 들어가고 그 마실까 하나 들어가고 프렌치 프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지금이요. 근데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요번에 실적 보면 다 안 좋게 났습니다. 다 안 좋게 났죠. 요번에 가장 중요한 건 요번에 동일 점포 매출이요.
마이너스 1%가 났습니다. 그 마이너스 미국도 나왔죠. 글로벌 마이너스가 났는데 딱 6월 15일인가 그때부터 아마 했는데 그때부터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증가세로 바뀌었고요. 그 5달러짜리 했는데 평균 구매 금액이 10달러가 넘습니다. 오늘 그 얘기 제가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한시넘어 잊어버리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이번에 그런 거 하고 이번에 자기네들이 다시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제가 약간 했지만 예, 그래갖고 이번에 월가 평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아, 참 그 훌륭한 기업들은 나름 어떤 회사 사명이 있는 것 같고 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없는다. 저희는 왜 없습니까? 저 있습니까? 저희는 그 있네. 예. 있죠. 예. 열심히. 라고 하는 거로 수환해서 그리고 우리 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 와서 시장의 경고 세 번째인데 빅스가 대선 이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건데 그때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선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정치적인 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빠지는 거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아마 카멜라 해리스냐 트럼프냐 굉장히 많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어지럽겠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지금 베어마켓 진입을 물어봤더니 이분이 낫다 이거는 안 나온다 보는 건데 한번 표를 같이 보게 되면요. 불마켓 베어마켓 차이가 너무 큽니다. 보통 보게 되면 불마켓이 51개월 베어마켓이 11개월로 거의 5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가장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장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표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투자를 하는 조언인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왕 투자할 때는 배당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건데 혹시 위원님 S&P 500 토탈 리턴은 배당을 포함시킨 투자 수준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혹시 배당을 담으면 좀 더 시장이 좀 좋아집니까? 성과가? 훨씬 좋아지죠. 훨씬 좋아집니까? 네, 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데요. 한 80일 동안 통계인데 지금 보게 되면 위에 있는 파란색이 다 토탈 리턴인데 100달러 투자해서 55천 달러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대신 밑에 보면 배당을 뺀 프라이스턴은 3만 달러로 너무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토탈리턴의 힘인데 그러니까 즉 사비탄 서버라 마니안도 토탈리턴 하라고 배당을 좀 관심 가져라는 얘기 조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을 좀 관심 가지면 어떨까라고 좀 필요해 보는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고 옆에 있는 표를 설명드리면 옆에 마지막 표입니다. 보시면 이게 보면 총 우리가 벌은 수익의 반이 배당이었다는 거 그렇죠. 보여드리는 표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끝났고 오늘 시적인데 오늘 시적은 뭐니 뭐니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중요해 보이죠, 님?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발표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거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에는요. 머크 파이저 같은 거 있지만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소파이. 아, 소파이. 소파이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 마이크로소프트에 뭔가 좀 보잉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느끼실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관심 있는 것은 아마 AMD 있지 않을까? AMD. 네. AMD에 좀 관심 있는 분 많을 것 같고요. 네. 좀 전통적인 분들, 좀 젊은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건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